Hi, welcome back to my channel. Wait a minute, I'm gonna update my superstar BTS. You guys play it. Today, I'm gonna watch, like usual, Run BTS. Mini Golden Bell. Mini Golden Bell. 자, MC 안쪽을 받는 메리트요. 들려주세요.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데 땡. 땡. 오케이. 진영이. 진영 이야기. 설마 드라군 이런 거 아니네? 드라군도 떨어졌어. 关门的门，关门的门呀！这霓虹姑娘，关门的门呀！你那一幕，你是给？奈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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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 아지도 네얼 부지모 샤오난 우리 아까 약간 이런 것처럼 이거 진짜 어려워요. 고엽 브릿지 파트예요. 브릿지 다음이 내 파트인데. 음만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태훈 씨? 아니, 그렇죠. 그건 너무 귀여워. 아, 나 그거 딱 그것만 기억하고. 아, 이거 라디오 나와가지고 태형이 파트 하고 싶다고 했던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파트? 왜 나 떨어지는 낙엽을 보지 못할까? 아, 그 이거 되게 이력 컬러와 어떤 흐름이죠, 형이? 나 되게 이따가 생각. 엄마. 코난 아지도 네얼 라이얼 부지모 샤오난. 왜난 아직도 아 정국 왜 난 아직도 너를 보지 못했나. 아 시간 왜 난 아직도 너를 놓지 못해란. 아 지민 네 내가 했었어. 자 다시 아직도 너를 놓지 못해나 지민 땡 지민 자 하나 둘 셋 지민 어 늦었는데 지민이 허병 가자. 아 나 모르겠어 지금. 지민 있어. 뭐 알아? 혹시 알아? 알지. 해요. 맨날 아직도 너를 죽지 못했지. 맨날 아직도 너를 잊지 못했나? 아니에요. 안 할 사람 누구야? 제이요. 자 이렇게. 침묵태가 아니야. 아니야. 형. 나 알았어. 하지 마 빨리. 하지 마 사랑해. 좋았어 나는. 아 자 제이요. 맨날. 아직도 너를 포기 못한다. 포기하지 마. 어제 드디어 한번 들어왔어. 드디어. 야 맞춤은 성공 거 이거. 성공하네. 얘들아 어차피 드라곤 나니까. 야 여러분. 드라곤. 자 여러분 그리스 발음입니다. 아 또 그리스 어려웠어. 나가 날이 마가도 너희가 이길 가다고. 야 이거 팬미팅에서 나올 곡이에요. 팬미팅에서 나올 곡입니다. 팬미팅에서 나올 곡 너무 많아 사실. 지금 몰라. 마라톤 아니야. 정국 아니 팬미팅 때 나고 안 하잖아요. 정국 형 진짜 큰일 날 생각. 브레이커 아니야. 그거 남준이 형이 점프잖아. 아 점프 어 맞아 점프야. 근데 아니야 그거. 어 잠시만 다시 말해봐.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가. 정답. 왜 안 되고 그래? 내가 정답을 안 보고 있어. 문제 마지막 문제 들어보시죠. 마지막 문제. 깼다. 이거 2점 해도 돼요? 아 이 문제도 상관없다니까. 10점 하셔도 돼요. 어려운 거야? 10점이요? 마지막 10점. 마지막 문제는 영어고요. 영어 오케이. 곡이랑 제목 말 안 할 테니까 이거 2점 드리겠습니다. Han Son Seul Jandalian Son Dun Tai Lu So Seu. Han Son Seul. 아래. 비용이 있어. 산소는 술잔 잘해서 좀 시리소스. 오 마이 갓! 2점. 얘들아 걱정 마 드라곤 나니까. 오늘 쌍카라마 나니까. 쌍카라마. 니조락 나니까. 쌍카라마. 니조락. 자 다음 주제는
OX인가?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지? 아, 들었다. 3라운드 게임으로 넘어가볼까요? 네가 벌초야. 나 없어. 아니, 재밌어. 대형아. 아이, 되게 다른 그림이잖아, 솔직히 이런 거. 다무다 MC. 자, 아. 자, 맞출 때마다 1점인가요, 설마? 이거 볼게요. 아, 네, 지금 MC 분께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3라운드 게임은 방탄소년단 OX 퀴즈입니다. 저희와 모두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듣고 각자 들고 계신 OX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자, 정답을 맞히신 분께서는 1점씩 점수를 드리니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점. 자, 정답 듣는데까지 3초를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모두 정답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몇 점? 3세컨드? 맞춰 안서드 패션. 대소리면 바뀔 거. 아, 그렇지.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RM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80점이 넘는다. OX! 하나, 둘, 셋! 이거는 남자 노래 불러라. 아 직선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대단한데. 잠깐만. 야 본인도 또 흔들었으니까 넘겨야 되는 거야. 넘겨야 자, 되는 거야. 자,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데. 남자 정말. 소리 크게 내면은 너 점수 높은 거 알지? What you have to say? 자 오케이 제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둘 셋. 난 그래도 남집 믿는다. 너. 아이 뭐야 바꾸기 없지. 아 바꾸기 없지. 내가 부른 건데? 자 X 3명, O 3명. 자 웬만하면 노래 못 불러야 돼요. 아니 근데 부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아, 부르거나 그렇지. 이상한 걸 하면 안 돼. I can't wait. 부르는데 80점 맞췄나? 에피판이 부르겠습니다. 에피판이. 야 이거 처음이 어려운 노래. 자 랩몬 씨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But RM actually has a nice voice when he's singing. 말이 너무 작은데? 소리 좀 높여. 남자 제대로 불렀어. Oh, I need that mic. Where you buy that kind of mic? 오케이. The problem is when he sings, he is so exaggerating the way he's singing. 당신이 가졌었던 진짜 내 모습을 다 드러내. See? 아직 아니에요. 80점 나왔으면 이 어플 삭제해. 일단 박수를 쳐주는구나. 아 여러분, 제가 X를 써서 절대 대충 부르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일 음을 길게 내는 사람은 정국이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3. 저 너무 기대야. 2. 분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엑스 드신 분이랑만 대결. 아, 저 태형이도 네. 진짜 오래. 와, 근데 이거 엑스 드는 사람? 어, 태형이라고? 아, 나 짧아. 나 호흡 짧아. 나 그래서 건강검진 말할 때도 이거 하 할 때. 아니, 저 답변사. 답변사. 야, 나 건강검진 할 때 3초 나왔다고. 아니 그건 발성이랑 또 다르니까. 아 근데 사실 저희 팀 폐활량 왕은 사실 태형이에요. 태형이긴 해요. 태형이가 제일 길어요. 태형이긴 해요. 이건 태형이랑부터 봐야 돼. 태형 씨가 제일 길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는 태형이 때문에 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분 대결로 해서 정말 잘 부탁해. 자, 한 명씩 쳐줍시다. 준비. 할 수 있어. 쫄지 마. 준비. 시작. 자. 아. 시원하지 못한 듯 소리가. 나 더 사과했습니다. 뭐라 하지 마라. 졸려. I already finished my brand. 큰일 났다. 아 이거 긴데? 실려버리고. 정국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 이거 왜? 야, 이거 왜? 왜? 잠깐 줘. 아, Sound like mosquito. Oh, 1점을 축하했습니다. 8초. 와. 와. 8초 차이네. 맞췄어? 내가 이겼다. 이겼다. 20초. 어, 나 못했는데. 아, 그래가 졌다고? 그러네. 나 진짜. 오늘 진짜 나 오늘 게임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 팀 내 팔길이 2등은 V다. 하나, 둘, 셋, 고! 스탑. 오케이, 스탑. 이거 비교 1등 아니냐? 비교 1등이지. 비가 1등 같아. 2등 나 같은데. 난 내가 제일 길 것 같은데. 키가 있기. 있기 때문에 남준이가. 아니 잠깐만. 1등. 나는 그 막 없어. 키랑도 제가 지식적으로 뭔가 찾아봤는데 키랑도 크게 상관이 없대요. 나 이거 상관이 없긴 해. 근데 이제 예체적으로는 있지. 예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치. 저도 생각보다 팔이 깁니다 여러분. 자 손이 안 보이십니까? 짧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길고 그 다음 태양일 것 같긴 해. 자 그러면 자, 한 팔이 땅에 닿았습니다. 다음에 시작 제발. 아니면 태양이다. 아니면 공정성을 위해서 제작진 질러. 어? 여기서 총까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팔 길이가 아니야. 아 근데 그치. 어깨 하면 이것까지. 그치 이거. 아니 근데 이게 NBA에서 팔 길이 할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 NBA 3구가 나 이건 좋아. 태현 씨 이걸로 잴까요? 아니면 이걸로 잴까요? 몰라. 그건 뭐야. 아니 본인이 심판. 아니 이거 근데 어, 이거 어깨 위치가 아 잠깐만 지금 태현은 그렇게 안 긴데? 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게 제일 그냥 공정해.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 요거는 어깨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잴게요. 그니까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아. 기준이야. 그래 이 게임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 손가락 펴야 돼요? 아니 왜 힘 주고 손가락 펴야 돼요? 손가락 펴야 돼요? 아니 왜 힘 주고 여기서부터 자 손가락 끝까지 손가락 펴도 돼요. 플렉싱 76.7 정도예요. 오케이 야 안 좋은 76.8 지민아 형 가자. 형 장난 아니야. 형 팔길 95cm야. 나 팔을 긴가 보겠네. 진영도 팔이 길긴 해. 아 그 남준 형이 진짜 길. 진영 옆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간다. 자 이사한테 들어가 있는 거야. 빼지 말래. 이렇게 해도 74.9 진짜 키랑 어 이거 상관없을 거야. 팔길이 이 팔길이는 남준이 형 훨씬 길다. 와
범주인 그래도 이게 피지컬이 좋잖아요. 네. 79.8. 일단 1위 남준. 자, 1위 남준. 정국이. 지금 1, 2, 3등이 나와 있죠 지금. 아 정국이 요즘 복싱이 가지고 팔이 빠졌거든요. 정국이. 팔을 뺐어요. 가슴이. 아 여기서 잘잘한 거 여기. 거기가 이쁘고 편해서 이쁘게. 어? 77.4. 지금 2위는 그러면 정국인가? 오, so long. 나 여기 여기. 뭐지? 그럼 팔 끼면 좋은 거예요? 뭐 모르겠다. 팔 끼면 뭐? 뭐 나쁘지 않지? 팔 낀 거. 춤출 땐 좋아. 아 우리 기현 슈가형은 77.4. 길어? 어 똑같네. 77.4. 정국이랑 똑같네. 나 팔다리가 좀 길어. 어디가 좀 혹시 저 기대 안 되세요? 나 너 기대돼. 이게 어디가? 지민이 지민이 어릴 때보다 긴장되고 중요하니까 참아주세요. 65. 태형이 형이 요즘 제 짧은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가 오 야 긴데? 태형이 형 팔 길어 77.4 어? 자 공동 2등이야 그러면? 아, 다시 해보자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된 사람마다 된 위치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윙스팩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쨌든 뭐 한번 승복할게요 이게 나는 못해 더 적은 난 못해 나 지금 꼴찌에서 2등 때문에 나 지금 못해 아 이제 쫙 펴세요 형이 길다 지금 또 쫙 펴면 또 다르지 또 78점 갑자기 요걸로 했어야 됐어요. 요걸로. 78.5. 아, 그래. 진짜? 공정하게. 그러면 그렇다면 형, 다시 한번 재보시죠.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몰라. 몰라. 안 돼. 그러면 2등 정국이에요? 아, 78점 갑자기 1승이랑 태형이 살짝 정국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됐는데 손 드러나는 거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잡으세요. 일단 갔다. 이게 뭐라고 이게? 그걸 쫙 펴. 그걸 쫙 펴. 귀여워. 왜? 그래? 어우 야 팔이 기네. 아 잠깐만 잠깐. 재밌어요? 자, 빨리 앉아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드디어 하나 OX 퀴즈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제이홉의 콧구멍에는 500원이 들어간다. 오, 나 나오시 납니다. 오, 진짜 맞냐? 세리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You can fit 100. 100cm 이상이다 OX. 오 마이 갓. 간다. 내 생각에 딱 애매하게 한 49, 49. 아니 내가 그때 봤었어. 딱 봤었는데 그래? 진영이 50을 넘었어. 형, 아 진짜. 50cm is far less. 49점 몇이거든? 근데 나보다 진영이 높기 때문에. 여기 파이브. 아 정우 씨. 그냥 태형이 높아. 정우 씨. 맞아. 여기 색깔 바뀌었는데요? 자, 일단 재봅시다. 아이. 아 왜 그래? 아 이거 아니지. 자, 어깨 딱 세워. 아니 힘들어 하자. 형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가만히 계세요. 아 그냥 편하게 있어요 형. 릴렉스. 형 애초처럼 형이 너무 넓게 하는 거 자. 평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얼마 아니 이렇게 평행 나왔죠? 목숨 걸고 일단 뜨십니다. 좀 더 가. 아 50 안 돼. 50 안 돼. 40. 안 된다고? 40. 아유. 근데 이것도 상관없어. 어쨌든 지금 쟀을 때 안 넘었으니까. 50을 안 넘었다. X. 아 힘든 장관인데? 고. 정국이 자신 있는 노래를 부르면 90점대는 나온다. 하나, 둘, 셋! I don't know about other member. 자신 있게 불러야 돼. 내가 봤을 때 좀 마이크 이상해. 그러니까.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네가 너무 가성 많이 불러. 영준아, 너는 일단 박자부터 너무 3초씩 틀리고 있어. 잠깐만, 정국이 뭐 들었어? 뭐 들었어?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정국이 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당연하지. 저 노래. 당연하지. 저게 이상해. 저게 지금 만들어줘. 63점 너무 심하잖아. 그 자기 마음대로 주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예요. 노래 같은 거. 너가 가장 자신 있는 노래. 너 진짜 요즘 진짜 이거 하나만큼 내가 연습 진짜 기가 나겠다.
그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와, 노력. 아, 오케이. 노력. 좋죠. 여기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이야. 네. 자, 조용해. 집중해. 자. 노력. 아, 정말. 그래요. 100점이나 5점 주겠습니다. 5점 주겠습니다. 자, 5점. 이거 저는 100점이죠. 아, 이거는 100점이야. 이거 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3점. 그럼 평균으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저희가.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를 졸게 부르는데 90점이 안 넘으면 사실 저 프로그램이 문제 아니야? 아니야, 안 되죠. 이거 나도 90점 넘어. 나도 내 사연 네가 부르는 90점 넘어. 이건 이미 한 150점 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린 가지 한번 90점 넘어야겠네. 너무 과하네. 자, 다음 비하인드. 비하인드로 한번 해보세요. 태기가 90점이에요, 지금. 자, 이건 5. 감사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나 5였어. 여섯 번째 문제. 제이홉이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10 이상 나올 수 있다. 아~ 하나, 둘, 셋. 오늘 제 엑스한다. 나 오늘 좋아 안 되거든. 오늘 제 똥손이야. 가자. 엑스인데? 너무 다 엑스인데 이거. 아니, 자, 그래도 되지 뭐. 다 엑스. 생각해 봐요. 알았어. 재밌는 자, 있어. 나 오늘 나. 오늘 이거 진짜 5 나오잖아요. 이거 2점씩 줘야 된다 이거 진짜. 오케이. 아 그래, 야 5 나오면 2점 줘라. 그래?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 오케이. 나 5 나. 아 그럼 나 5로 간다. 재밌 난 5. 내려옵니다. 난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 정도. 레전드 왔어? 이거 오다. 레전드 왔어. 이거 진짜. 윤희 왔어? 자, 레전드 가자. 재현 믿는다. I don't think it's gonna happen. 재현 왔다. 높이. 올해는 It's like 100. 레전드 가자. 나 왔어. 아 내가 봤을 때 누구야? 왔어. 화려. No, I don't think it's gonna work. 34야? 34? I'm so like that. 아, 우리 호비 형은 항상 행운의 사나이니까. 믿었다는데 의리를 그래. 다음 문제. 슈가가 참참참 게임을 해서 3명 연속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나 5 간다. 5 가지 이런 건. 근데 슈가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연속 이기는 거 5한 사람은 2점. 아니 그 5승 사람들 나오시죠. 이길 수 있다고 나온 거니까. 자, 슈가 5하고 정확히. 나는 형 이겼어. 자, 제이홉. 아, 너 진짜. 내가 3명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참참참. 진짜 이 3연대 이기면 어떻게 되냐? 이기면 제이홉 런던 브릿지 안 가도 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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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앉아 빨리. 자 다음. 아 진짜 정국이 호비 슬프다. 태웅씨가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은 O형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뭔가 누가 잘? 됐어요. A형이에요. A형. O형 두 분만 들었네요. 우리 다 A잖아요. 다 A예요. 이거 A. A형이 더 가장 그렇지. 예. 나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 이거. 나도 아. 아홉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멤버들이 찬 액세서리 개수는 합이 14개 이상이다. 하나 둘 셋! 액세서리 종류가 뭐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귀걸이죠 될 것 같은데? 아, 시계도 해야지 아,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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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 반지 , 목걸이, 귀걸이 귀걸이죠 될 것 같은데? 아, 시계도 시계도 아,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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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늘 목걸이 다 빼고 아니야 14개 안 빼고 오 마이 갓 와 이츠 소 큐트 귀걸이 좀 많이 없어 자 호비 호비 형 몇 개? 빅팩 나 두 개예요 하나 아니 이거 14개 넘어 아, 모자도 액세서리잖아 아니 모자는 아니야. 금속. 아 내가 세줄게 하자. 하나, 금속. 둘, 셋, 넷. 넷. 내 팔찌를 간과했네. 다섯, 여섯. 여섯. 아 이 열렬. 아 잠깐 태용이가 있었네. 아 열렬. 아 잠깐 태용이가 있었네. 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아 태용이가. 아 태용이가. 야, 와 여기 있었네. 맞다, 얘 되게 액세서리 그거 숨기고 있었어. 아 오늘 발동을 안 된다. 발동을 숨기고 있었지 이렇게. 오늘 나 뭔가 잘 안 돼. 너 X 들었나? 아 뭐 X 들었어. 그러니까 빼고 있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 몇 점입니까? 380점 걸렸어. 일곱 명이 마이크를 가운데 두고 다 같이 노래 부르면 85점이 넘는다. 하나 둘 셋. 이거 넘치겠네. 이건 뭘까? 넘는 것 같다네. 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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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안 하는 자정하에. 자 어떤 노래 할까? 우리의 노래로 하자. 우리의 노래. 어, 내 트와이드 세리바트 이제 돌리고. 추노 추노 아이 아이 개울가에 예 really like a high voice. It doesn't matter how good you sing it, but the high. 몇 점 이상이었죠 우리가? 85점. 박찬아. 아니 중간에 남주영 스웩이 너무 웃겼어. 아 우리 지영 말이 스웩 이러는데. 내가 뭐 들었더라? 크게 크게 불었나? 나도 X 들었어. 아 신들린 박자를 타긴 했는데 이건 아닐 것 같아. 왜 그래?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명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당신은 언젠간 벌칙에 걸릴 테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비 형 벌칙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드라군 아니었어? 런던 런던 한복판에서 런던 브릿지가 어제 야, 갔다 왔고 이제 되게 런던 짧아요. 런던 한복판에서 프리어가 한 5분도 안 걸려요. 잘 뭐 액티바 같은 거 짧다. 진짜 짧아요. 알아서 해줘. 그러면 문워크로 런던 브릿지 거기 삼삼. 아니면 그거 있거든요. 아니 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문워크로 삼삼. 광고 같은 거 보면 막 다리 같은 거 건데 춤추는 거. 형 나 진짜 재밌는 생각 났다. 형 요즘 하는 거 있잖아. 나 진짜 그걸로 해 그냥 하시지 않아요? 멋도 있고 약간 막 아니 스피커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 이어폰 끼고 하는 거지 이어폰 끼고 열정적인 댄스로 치면서 브릿지를 걷는 네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아
아니야 지금 이거 나 입고 나기 옷까지 바꿔 입고 나기 너무 거창하거든. 선글라스 같은 거 나왔길래. 그러니까? 아, 선글라스 끼면 멋지. 나 오늘 MC 중심이었잖아요. 우리 달려라 방탄의 중심이었는데. MC 해본 경험이 어떻습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네. MC 분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MC한테는 정말 큰 상품이 가야 된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고요. 네. 다음 회... 본인이 받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합니까? 정말 만족합니다. 아 네. 누군가 데리고 갔을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자 잘하셨어요. 다음 회부터는 정말 MC분을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와우, wow, the rain is so...